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 TV입니다. 오늘은 PC로 유튜브에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올린 영상 중에서도 삭제할 또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삭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하겠습니다. 예, 실행하셔서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예. 그럼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화면이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클릭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자신이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썸네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 방금 올린 영상, 이 영상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경우에는 왼쪽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예, 더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예, 클릭하시면은 예, 클릭하시면 아래 보시면 완전 삭제가 있습니다. 예, 완전 삭제를 클릭하시면은 삭제됩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여기 앞에 체크가 있죠. 예. 여기 체크를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예, 완전 삭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완전 삭제됩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올린 영상 한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히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올린 영상 중에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변경한다든지 또 태그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하셨어요. 상단에는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예, 클릭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은 이 화면이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스튜디오 화면은 유튜브 화면과 별도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연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과 유튜브 앱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수정할 경우에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예,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예,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아래에 보시면 동영상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 동영상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예, 그러면 자신의 채널에 있는 동영상이 쫙다 썸네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썸네일이 많이 나오죠. 그럼 이 가운데에서 방금 올린 이 영상을 수정할 경우에는 연필 있죠. 예, 연필입니다. 연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제목도 수정할 수 있고요. 예, 설명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있죠. 예, 썸네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예,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변경 있죠. 변경. 변경을 클릭하면은 썸네일을 다시 다른 걸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여기서 태그 있죠. 태그가 제가 4개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태그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그가
한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그를 삭제할 경우에는요, 곱하기 있죠. 곱표를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올린 영상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개 여부도요, 클릭하셔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최종 화면도 MP를 눌러주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업로드한 영상에 대해서 수정을 완료하셨으면은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변경이 저장되었습니다. 오늘은 PC로 유튜브에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하고 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